이제 시편 말씀 아홉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 번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예배팀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광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대 광야에서 황폐한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망할 때 이런 제목이고요. 부제로 황폐함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나아가리.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았던 저곳 유대 광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는요, 유대 고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1년에 한 500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유대 고지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유대 광야를 형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 와디처럼 생긴 곳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량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금식 기도의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 많이 피해 다녔던 곳도 유대 광야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면 저 유대 광야에는 수도원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곳에 저 광야에 수도원이 있고요. 또 저렇게 절벽 위에 수도원들을 세워놓았어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왜 중세 고대 사람들은 저곳에 수도원을 세웠을까요? 저 황량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영성을 수련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딱 처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이번 시편을 나누면서 우리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하죠. 싫으세요? 괜찮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보다 덜 졸리고 훨씬 좋죠? 네, 그때 딱 생각나는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370장인데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시편과 모든 찬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도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과 함께 상담을 하던 중에 화가 난이 청소년이 히윗 여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망가져서 7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됐던 때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가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희인 여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찬송을 좀 그만 부를 수 없냐고, 내가 지금 심란한데. 그때 그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괴로울 때면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가 희인 여사의 가슴을 때렸어요. 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느낌으로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에는 늘 때가 있죠.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히윗 여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때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어떤 때를 알고 그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 시편은 제가 오늘까지 아홉 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편은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홉 줄을 한번 다 반추해 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헬라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에 이 때를 가리치는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우리들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은 말이죠.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영어의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모두에게 똑같은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있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6.25죠. 저는 결혼기념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겪는 우리의 인생의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폐한 곳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황폐한 곳 유대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에게 카이로스가 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한동대학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그날 이제 채플도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몇 번 나눠서 드리니까 저는 뭐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는 사람이니까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서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갔어요.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목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는데 제 마음에 진짜 정말 강력하게 제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원고까지 다 준비했는데 성령님 일찍 말씀하시든가, 왜 지금 말씀하세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제가 소개를 받고 나서 원고를 이렇게 놓고 강대상에 놓고 그냥 마이크를 잡고 나왔어요. 정말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정말 놀라운 경험, 놀라운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늘 준비하지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기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신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도 하지만 저에게 가끔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설교는 영감으로 하는 것인데 목사님 그렇게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이 준비해 놓고 영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저는 사실 내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 원고가 이렇게 다 끝나 있습니다. 다 써놨어요 이미.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뽑아서 이렇게 볼 때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알고 준비하셨는가. 저희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참 잘못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원고를 고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체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때, 자 기대하세요. 송구영신 때 제가 예배팀한테 올 한 해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와 실패한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실패와 성공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실패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성공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들이 순종하며 멈추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는 힘을 내서 가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 황폐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여기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냥 내 인생을 소모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를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다윗이 지금 황폐한 곳에 서 있어요. 지금 보았던 유대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어요. 다윗이 원했던 곳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결코 광야의 황폐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계획되지 않은 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결심하죠.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닌 이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생각한다. 아, 이때 이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연애를 혹시 해보셨나요? 연애해보셨어요? 아, 연애할 때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다닐 때 주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세요? 아니면 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많은 곳으로 가. 아,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데 잘못 물어봤다. 네. 제가요, 결혼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훈련 4주를 지나고 제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그날 탁 면회를 이렇게 많이 온 날이었어요. 면회를 왔는데 어디 가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까?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황폐한 곳에 데려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이 평범한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황폐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황폐한 곳, 광야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황폐한 곳에서 수동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에서 능동적 인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아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한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시간도 보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르치시고 있는지 나침판도 보고 살아야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올바른 시간과 나침판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봅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갈망.
물을 찾는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망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망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그 갈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그 유대 강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갈망은 경청과 동의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요. 갈망은 경청과 동의어다. 생각해보니까 좋은 상담가는요,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좋은 목사는 교인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아닐까요? 황폐한 곳에서 다윗이 느꼈던 영혼의 갈증,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황폐한 곳에서 그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문제 가운데서 그는 영적인 문제를 보았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 육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결심해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영적인 곳에서 찾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마음의 황폐함,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제 오후에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을 찾아 기도한 사람이라면 이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만이 이 감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12시 예배를 마치고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곳곳에서 피아노로 반주하는, 교회 곳곳에서 반주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 아무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다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다가 서로 다른 곳에서 반주를 하니까 서로 몰라요.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곤고한 때 참 힘들었던 순간에 새벽 예배 나와서 저녁 9시 예배를 나왔다가 세상에 이런 만나교회 그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사람이 없는 걸 알고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뛰는 가슴으로 반주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고백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영혼의 곤고하고 갈급한 시기를 지날 때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에 나와서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노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혹시 사진이 있나요? 네, 저 사진입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좋지 않아요? 얘기하면 다 나와요. 다 찾으면 다 나와요. 저게 어디가 아르헨티나고 어디가 칠레일까요? 아시네요. 예,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면 더 좋아요. 자, 저 동상이 세워질 때요,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좀 평화롭게 잘 살자고 전쟁을 하지 말자고 예수님의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 동상이 완공될 무렵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답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이 왜 저 동상이
예수님이 칠레를 등지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싸움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기고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와 감독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요 글이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위로해 줘서 갈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마음 상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런 이유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이 우리들의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도 프레임. 우리는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와 사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프레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봅니다. 내가 이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과 4절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그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내가 평생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표현이요, 그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My lips will glorify you. 나의 입술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계속 그런 얘기하죠.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결심했더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대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상상이 가능해요? 자,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부부죠. 잘못 앉은 건지 잘 앉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대답할게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너무너무 좋죠. 누군가를 만났어요. 인사하는데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유. 막 이럴 때가 있어. 언제?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내 인생이 결정되었을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주님을, 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하고 났더니 내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내 삶을 긍정하는 일들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인들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이 표정은 아니고요. 예. 아유,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밝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산지기들하고요 대만회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지기들은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매일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가는 동산지기들은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다 자비량으로 일하는 분들. 유일하게 제가 1년에 딱 한 번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게 그분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번에 대만을 갔거든요. 대만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정말 좋은 가이드예요. 말을 참 잘해요. 가이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첫날 딱 버스를 타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감동할 만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대만에는 16개 종족이 있대요. 뭐 무슨 종족, 무슨 종족, 무슨 종족. 근데 우리는 다
단일 민족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여행 오면서 깨닫게 됐는데 우리나라 민족들 중에 단일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 원주민들? 이런 종족이 있다네. 불만족, 수면부족, 이런 부족들이 오면요 여행하는 내내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여기도 수면부족 뭐 이렇게 불만족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을 내서 여기에 온 이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제가 요번에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이드가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4일을 지나면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다 깔아주고 그러고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들리라.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한태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아우 저게 뭐야 또 이게 막 닭살 돋게 왜 그래? 아우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우 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손을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청년 BTD에 갔을 때요. 자 여러분들 BTD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아직 등록 안 한 분들 빨리 등록하세요. 청년 BTD 갔을 때요. 청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간식을 먹는 타임에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억지로 왔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BTD를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나 하루 동안 죽는 줄 알았대요. 나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찬양할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게 봉사하는 우리 팀멤버들이 감동을 하고 오, 저 사람은 처음 왔다고 억지로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가.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를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이게 손도 올리고 하는데 여기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손을 그냥 하나도 안 올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결심했을 때 그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데 나음을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이게 지금 그게 찬양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어떤 게 더 나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우리들이 알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 손을 들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결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그러하여금 두 손을 들게 하는 다윗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내 입술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으리라.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구나. 그의 결심이서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뭐 들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My lips brim praise like a fountain.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샘물같이 흘러나와요. I bless every time I take a breath.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여호와를 축복해요. 이 말씀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복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복된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받은 인생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이 결심을 했어요? 황폐한 곳에서 이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My arms, 나의 팔이 like banners of praise to you. banner, 깃발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My arms, 내 팔이 어떻게 웨이브를 쳐요? 뭐처럼? 배너처럼, 깃발처럼 웨이브를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춤추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입술과 마음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 손이 마치 파도 치듯이. 아, 이때 떠오른 이미지가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찾아달라고. 아, 저거였어요, 저거. 막 주유소 막 이런 데 새로 오픈할 때 저거 공기를 넣고 막 저걸 왜 세워놓을까요? 그냥 사람이 있어서는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확 띄도록 저걸 올려놓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가 파도처럼 흔들리는 깃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맨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황폐한 곳에서 내 영혼의 갈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을 때, 내 입술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